마음이 뒤숭숭하고 집중이 잘 안 되시나요? 누구나 가끔씩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비밀은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모든 원인을 없애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지만 이 언짢은 기분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답니다. 아, 명상이나 호흡 운동 얘기는 아니에요. 청소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청소를 하면 불안함을 덜 느끼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설거지나 바닥 청소를 하는 게 어떻게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이유는 꽤나 다양합니다. 확실한 건 청소를 하면 강해진 기분,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는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로 가득 차 있고 어떨 때는 무슨 수를 써도 그걸 바꿀 수가 없잖아요. 불쾌한 생활 환경은 여러분에게 무력감을 주기도 하고요. 그걸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샘솟게 할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네, 지루한 집안일이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활동으로 바뀌는 것, 바로 청소입니다. 청소를 할 때 목록을 먼저 만들면 하나씩 체크 표시를 할 때마다 성취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청소가 다 끝나 먼지 한 톨 없는 집은 여러분이 목표를 향해 스스로 나아가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상기하게 하죠. 그리고 이 생각을 이미 여러분의 손을 떠난 일에 대한 걱정이 되거나 우울할 때마다 떠올리는 거예요. 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든 저는 준비됐어요. 자루걸레를 어디에 두었는지만 생각난다면 말이죠. 어쨌든 일단 넘어갑시다. 필요한 것을 찾을 수가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적 있나요? 네, 다들 한 번쯤은 겪죠. 지저분한 환경에서 생활하다 보면 일상의 스트레스도 더 가중됩니다. 하지만 청소만 하지 말고 물건 정리도 함께 하다 보면 길게 볼 때 스스로에게 좋은 일이 된답니다. 2010년 성격 및 사회 심리학 회보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집이 지저분하다고 응답한 여성들이 하루 중 우울한 기분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밝혔습니다. 집이 편안하다고 말한 여성들에 비해서요. 기분이 좋아지려면 안전함과 편안함을 느낄 공간이 필요하다는 게 증명된 셈이죠. 집이 지저분하면 걱정스러운 기분이 들고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바로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는 게 좋은 이유죠. 게다가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시간도 절약될 테고요. 물론 우리 모두는 서로 다릅니다. 그게 아니라면 누가 쓰레기를 버릴 차례인가에 대해 말다툼을 할 일도 없겠죠. 그러니까 모두가 이 생각에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너저분한 장소도 그저 편안하게 느낍니다. 하지만 꼼꼼한 성격에 집안이 난리통이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을 피하고 싶겠죠. 이런 유형이라면 집을 깔끔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청소가 불안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청소가 신체 활동의 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신체 활동이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런 활동이 운동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청소는 에너지를 내보내고 열을 식히는데 아주 좋은 걸요. 또한 불안감을 느낄 때 찾아오는 초조함을 달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한답니다. 물론 모든 종류의 청소가 이런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바닥을 닦는 것처럼 신체의 움직임이 활발한 것이어야 합니다. 자, 이제 진짜로 제 자루걸레를 찾아봐야겠네요. 스코틀랜드 건강조사는 주기적으로 활동적인 집안일을 하는 것이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20% 정도까지 줄여준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집안일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고 보고한 3,000명의 사람들의 응답에 근거한 거였죠. 게다가 주변 환경 상태가 음식의 선택도 좌우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13년 심리과학학술지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이 재미있는 연관성을 조사했는데요. 깔끔한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지저분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비교했죠. 그랬더니 첫 번째 그룹은 사과를 초코바보다 많이 선택했답니다. 두 번째 그룹에 비해서요. 아마 우리 뇌가 지저분한 환경에서 비롯된 스트레스에 음식으로 대응하려고 하기 때문일 테죠. 그러니까 다음번에 피자를 시키기 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청소를 해야 한다는 신호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식단 조절을 확실히 하고 싶을 때는 집을 깨끗하게 유지한다면 실수를 피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은 청소를 하나의 의식으로 즐깁니다. 힘든 하루가 지나고 모든 걱정을 뒤로한 채 익숙한 활동에 집중하도록 해주거든요. 여러분의 뇌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반복되는 행동으로 치유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답니다. 물론 먼지를 터는 일이 재미없어 보인다는 말을 부정할 순 없지만 이렇게 간단한 활동을 하면서 잠시나마 걱정거리에서 멀어질 수 있죠. 그리고 그 의식이 끝나면 보상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따뜻한 욕조에서 오랫동안 목욕을 하거나 좋아하는 TV쇼를 볼 수도 있죠. 시간을 낭비한다는 죄책감 없이 말이에요. 하지만 다른 활동과 마찬가지로 청소도 집착으로 발전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과도하게 하루에 두 번씩 청소기를 돌리거나 요리도구에 작은 얼룩이 몇 개 생겼다고 기분 나빠하지는 마세요.
그러면 스트레스만 더 쌓이니까요. 청소는 일주일에 한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집에 아이들이나 반려동물이 있다면 더 자주 해야겠죠. 이제 적어도 청소가 정신건강에 어떤 이점을 주는지 기억하실 테니 전과는 다른 자세로 청소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청소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불안감을 덜어줄 다른 방법들도 있답니다. 그중 하나는 믿기 힘들 정도로 간단합니다. 들을 준비가 됐나요? 좋아요. 바로 이거예요. 껌 씹기. 마음껏 고르세요. 민트맛, 과일맛, 풍선껌. 껌을 우물우물 씹는 것은 가장 쉬운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다양한 연구에서 껌을 단 몇 분만 씹어도 불안감은 물론 스트레스 호르몬이라 불리는 코르티솔의 수치가 줄어든다는 게 확인됐어요. 잊지 말아야 할 건 무설탕 껌이 더 좋다는 거예요. 치아를 깨끗이 해주고 충치를 줄여주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칼로리도 적으니 다이어트 중이라면 이것도 중요하겠죠.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또 다른 활동은 바로 뜨개질입니다. 아니, 할머니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취미에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 건 반복적인 속성 때문입니다. 게다가 손을 바쁘게 만들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생겨난 몸의 긴장을 풀어주기도 하죠. 여러분의 걱정거리를 다 잊고 뜨개질 코를 세고 교차하는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마음속의 두려움이나 다른 신체 증상들에 집중하지 않고 외부의 무언가에 집중하는 거죠. 게다가 이건 정말 멋진 취미라고요. 여러분 자신이나 친구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뜰 수도 있어요. 혼자만을 위한 거라면 심지어 서툴러도 괜찮아요. 그냥 창의력을 마음껏 펼치고 즐겨보세요. 혹시 할머니가 뜨개질을 가르쳐준다고 하시면 거절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되는 또 하나의 방법은 걱정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자주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생각에 너무 많은 경향이 있어요. 떨쳐내기 어려운 과거의 어떤 상황들을 다시 떠올리거나 순조롭지 않은 미래를 그리곤 하죠. 항상 비관적인 방향으로만요. 이건 정말 사람을 지치고 기운 빠지게 합니다. 더구나 불안감도 더 고조시키죠. 이제는 이런 불편한 생각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정해보세요. 예를 들어 2주에 한 번 30분씩. 이 시간만큼은 마음껏 걱정하는 거예요. 특정한 시간에 걱정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다른 시간엔 오히려 걱정거리를 잊을 수 있다는 걸 금방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유치원생이 아닐 테지만 여전히 색칠하기는 긴장을 푸는 데 정말 좋답니다. 이 활동은 더 이상 유치한 행동으로만 간주되지는 않죠. 지난 10년간 치솟은 어른을 위한 컬러링북의 인기는 대단했죠? 종류도 참 많아요. 다양한 추상적 물체들, 만다라, 디즈니나 마블 캐릭터, 그리고 물론 자연을 테마로 한 책들도 있습니다. 2017년 오타고 대학교의 연구원들은 하루에 10분 정도 색칠하기라는 사람들이 우울이나 불안 증세를 더 효과적으로 다룬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멋진 자기 개발 도구일 뿐만 아니라 전자기기에서 잠시 벗어나 내면의 예술 본능을 깨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연필을 깎고 시작하세요. 불안감 해소를 위한 여러분만의 방법이 있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비법을 모두와 공유해 주세요. 이 비디오의 좋아요를 누르는 것,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서 항상 인생의 밝은 면에 머무는 것 잊지 마세요.